같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H.O.T. S.E.S. 신화가 캐롤 앨범 녹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같은 식구이긴 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게 처음이라고 하더군요. 대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지 우선은 녹음보다 놀기에 바쁩니다. 몸몸질 빵빵빵. 반가움도 잠시 접어둔 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녹음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곡을 이렇게 편곡을 했거든요. 징글벨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캐롤송인데 제가 겨울을 워낙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여름에 갑자기 징글벨이란 곡을 좀 중간에 다른 파트도 넣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. 더울 때. 뮤직비디오는 스키장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하나같이 들뜬 모습으로 스노우보드 타기에 열심입니다. 뮤직비디오도 찍고 스노우보드도 타고 일석이조입니다. 전 따뜻한 스웨터요. 따뜻한. 아 있어요. 너? 스노우보드야. 스노우보드랑 스노우북이랑 장갑이랑 세트로 사주세요. 나 몰랐다.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 장식을 빼놓을 수 없죠. 각자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쓰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연합니다. 사랑하는 영진이 형. 그리고 사랑해서는 안 돼. SES. 눈을 뿌려가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진짜 눈이 아니다 보니까 입속에 눈이 들어간 슈 양이 아주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. 뮤직비디오 촬영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. 립싱크 장면을 찍기 위해 한 사람씩 대기하고 있는데요. 이 바다 양이 거울에 신경 쓰다가 NG가 나는 장면을 보십시오. 거울이 나왔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 바람이 너무 날려서. 유진 양이 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냐고요? 춤추는 게 아니고 너무 추워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. H.O.T와 S.E.S 그리고 신화가 함께하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.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그 뮤직비디오 잠시